비싼 거 쓰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회사 창문 하나에 2억이라고? 뭔 창문이 2억이야? 그래, 로비 정도는 내가 했지 않았을까? 그래? 야, 화장실은 내가 인테리어 해줬을 텐데. 짜증난다 진짜. 윤병장이 넥슨 회사원들도 판도라의 상자처럼 월급 미스터리 상자를 까서 줘야 된다. 그래, 그거 찬성한다 나도. 맨날 그 월급 때마다 보따리 하나 딱 까면은 확률상 최대 2천만원 최소 100만원 어? 씨 뭐야 이게 어? 사행성이 어? 넥슨의 신비한 월급 상자. 의문의 월급 주머니. 야, 나 이거 이제 놀장강도 못해. 망했어. 이게 전승을 하면은 12성부터 고정이야.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난리 났네, 이거. 아, 돌겠다, 진짜. 그냥 놀장강이나 할걸. 아씨. 뭐 돈 낭비야, 이게. 아, 어떻게 다시 작을 해. 작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 작하는데 50억 넘게 들어. 그럼 작하는 비용 또 들어. 차라리 스타포스 하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거. 망했다. 망했어. 아, 진짜. 망했다고. 그렇지. 여러분들, 저 이거 망한 거 같습니다. 15성까지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15성부터, 아, 15성 몇 번 터지는 거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은, 진짜로. 아,
또 빨라졌어, 씨. 또 빨라졌어, 또. 조작인가? 왜 15석만 되면 빨라져, 짜증나게. 어? 아우, 씨, 빨라, 씨. 야, 이거 빨라지는 거 언제 없어지냐? 짜증내서 못하면 못 해먹겠네. 이거 언제 없애줘? 어? 계속 빨라. 오, 18성 될 일이 없지. 이거 언제 빨라지냐고. 안 없어져? 그렇지. 오야! 각이야! 그렇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20 이상 한 방에 갑니다. 진짜로 내가 강화하면서 나 이렇게 운이 없었던 처음이야. 아 벨트 때도 운이 없었지만 이거는 좀 심해. 이거는 벨트가 아니고 파프닐인데 파프닐가 이 정도로 진짜. 아 우리 힘내요님 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만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짜 스타포스 강화하면서 이런 적은 또 처음이야. 진짜 내가 진짜 파프니르 아 오늘 12, 15성은 금방 갔는데 계속 15성에서 그렇게 터지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아, 저 오늘 왜 이러지, 진짜로? 아, 우리 가람 형님, 5,000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가람 형님께서 우리 또 5,000개를 항상 많이 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그래 15성 빨리 가자. 가자 15성. 아 제발. 앱솔 세트는 별로입니다. 파프니르가 나요. 아 그니까 가성비가 너무 안좋아요. 요즘 뭐 패치돼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신옷이라서 별로야. 그니까 앱솔이 상위하위가 따로 나눠져 있었으면은 충분히 좋은데 엄청 좋은데 그게 나눠지지가 않아서. 아 앱솔은 전신옷이잖아요. 전신옷이라
150제 상의하에 나눠 끼는 게 더 좋다는 말이죠. 차이가 좀 심해서 그게. 근데 앱솔이 좀 상향돼서 좋아지긴 해가지고 별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앱솔은 놀장이 안되고 22성을 전부위 띄우려면은 차라리 그 돈에 나는 150제 세트를 두 개 사겠어. 이 별 속도 맨날 바뀌어요. 이제 터지면 웃기기는커녕 불쌍하시네요. 내가 터지는 게 웃기냐? 야, 지금까지 웃겼으면 됐지. 이제 불쌍한 거지. 적당히 터져야지. 씨, 너무하잖아 이거. 이제는 불쌍히 해야지. 이거 말이 되냐 이게. 내가 우가우가였으면 키보드 부셨어 진짜. 어? 12성 진짜로. 이거 빠른 거 별 맞추기 되게 힘들다니까 여러분들. 잘 맞추고 싶어서 안 돼요. 에? 나도 맞추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게. 제이엠님이 마영전은 그냥 아이템 사라져요 그러시는데, 야, 아이템 사라지는 게 나아. 이거는 누적 데미지가 있어. 누적 데미지가 한 방에 사라지면 그냥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는데, 이거는 매소 주르는 거 안 보여? 계속 터지면서 희망을 준다니까. 씨, 누적 데미지가 있다고 이거는. 어우 씨. 적당히 해야지. 요 진짜로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여러분, 나 그 금요일 저녁에 방송 안 하는 거 알죠? 금요일은 매주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블래스터 육성은 일요일이고, 토요일날 마지막 준비방송 하는데 이게 거의 되게 안되네 진짜. 아, 리얼 안걸리네. 저 금요일은 항상 제가 쉬는 날로 정했어요. 컨디션 회복이랑 뭐 이런거. 나도 쉬는 날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람인데. 어? 야, 직장인도 5일 일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 나는 근데 일주일에 6번 방송하잖아. 유튜브 촬영 있는 날 빼고는. 님들도 내 방송 꾸준히 보는 거 아니잖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안 보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거지. 90억 쓰고 10성 그러는데 지금 100억 넘게 썼어요. 77억에서 다 쓰고 31억 빼온 거야. 나의 멘탈.
메이플의 쓸돈 어디서 나오냐고요? 내가 메이플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안 걸린다 진짜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쉬는 날 집에서 20성 뛰어올게. 토요일날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에서 20성 뛰어올 테니까 토요일날 그거 합시다.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 나가세요. 블랙하기 전에.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잖아. 내일 재미있으라고 하는 줄 알아? 플레이스토어 육성하니까 나중에 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임마 이씨. 나 재미없어 돈 쓰는 거. 나도 안 되면 짜증난다고. 나도 너 나가 이씨. 나도 돈 날라고. 나도 짜증나. 나도 재미없으면 나갔다 들어와. 롤 보고 와 씨. 아, 홍대 여전히 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5성 더럽게 안 내리시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매너 채팅 해주세요. 와, 멘탈. 아, 오늘 6번 터졌어. 6번 말이 되냐? 야, 6번 터졌다니까. 6번. 어? 아, 7번이야?
15성에서만 6번 아니냐? 15성 15성부터가 6번 아니죠. 매소도 없어요. 놀장 이제 못해요. 이미 강화를 해버려서. 그러면 이노센트를 써야 되는데, 그럼 15퍼 풀작이 날라가. 15퍼 풀작도 몇십억 들었는데 그건 아깝잖아. 안 그래요? 얘들아 놀장강이 이득이다. 놀장강이 스타포스는 진짜 암 걸리는 부분이야. 스타포스는 안된다. 스타포스는 안돼. 블레이스터 육성 3일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준비 육성 준비 4일차는 토요일날 하고요,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네, 일요일날 밤에 본격적으로 블레이스터 레벨업해요. 녹화를 종료할게요.